꼬마 케빈, 우리가 저번에 강릉 왔을 때 바다 구경을 실컷 했고 오늘은 말이지 아주 특별한 피노키오를 직접 만나러 갈 거야. 나 거짓말 안 했어. 너 코 가리는 거 보니까 거짓말 많이 했구나. 아니거든. 어? 나 거짓말 안 했거든. 확인해보면 되잖아. 오 그래? 그럼 바로 확인하러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간다! 확인하러! 야 맞아! 너 이제 코 완전 길어진다! 엘리가 간다! 어? 빨리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들어가 보자. 자 확인하자. 와. 우와. 왜? 이것 봐. 어? 잠깐. 이거 내가 알던 피노키오의 생김새는 아닌데. 이거 코가 긴 거 보니까 피노키오 같기도 하고. 뭔데? 움직여. 우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이거 이거냐 손인형 마리오네트. 와 그 옆에 거 그래 이거야말로 피노키오지. 이거 이거 해봐봐. 어떻게 움직여? 그것도 춤춘다. 마리오네트가 인사할 거야. 어떻게? 여기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우와 고마 케빈 이거 뭐야? 이거는 장갑처럼 손을 쫙 낀 다음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코가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피노키오 물건들이 진짜 많아. 그러게. 이거 색연필 거지. 오? 우와. 짠. 여기 알록달록한 색연필이 들어있는 색연필 꽂이네. 와, 칫솔 꽂이도 있고 이쑤시개 꽂이도 있고. 우와, 여기 꼬마 케빈 진짜 피노키오 세상인가 보다. 그치? 피노키오 천국이야. 야, 왜? 이거 뭐야? 잠깐만. 요정 같지? 잠깐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엄마야. 날아가잖아. 안녕 친구들. 얘기하는데. 안녕. 너희들 서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하러 왔구나. 이제부터 내 옷으로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 거야. 한번 해보라고. 그럼 난 이만. 선서. 엘리는 오늘 꼬마 케빈의 말에 진실만을 대답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럼요, 맹세합니다. 좋았어. 첫 번째 질문이야. 이렇게 바로 들어온다고? 당연하지. 오케이, 자 진실 게임 시작. 엘리는 꼬마 케빈 앞에서 방귀를 낀 적이 있다. 야, 나 숙녀야 숙녀. 어떻게 남자 앞에서 내가 방귀를 껴? 말도 안 돼. 나는 없다. 잠깐만. 아닌데. 왜 코가 길어지는 거지? 잠깐만. 아니, 나 진짜로. 나 방금 낀 적 없는데. 미안한데, 옛날에 기차 타고 갔을 때 옆에서 이상한 계란 냄새가 나긴 했었어. 응, 맞아. 그때 낀 거 맞아. 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 우와, 야,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거짓말하니까 코가 길어지는데? 자, 바로 두 번째. 다음은 내가 진짜 진실만 얘기한다. 엘리는 나는 춤을 스웩 있게 춘다고 생각한다. 장난해? 나 완전 내 스웩 있거든. 그렇지? 나는 스웩 있게 춤을 춘다. 이거 봐. 안 길어지지롱.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나의 시간이 돌아왔어. 100% 내가 코가 길어지게 만든다. 꼬마 케빈은 꼬마 캐리를 좋아한다. 빨리 대답해.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 나 안 좋아.
깔레리 알레리 깔레리 친구들 꼬마 개비 꼬마 개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오케이 이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안 길어질 것 같아. 난 그렇게 확실해. 그래. 꼬마 케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엘리다. 아니다. 어? 이게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이거 안 길어졌지? 어, 안 길어. 야, 꼬마 케빈! 그런 게 어딨어? 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잖아. 꼬마 케빈. 꼬마 케빈. 아까 길어졌잖아. 또 거짓말을 했어. 없잖아. 그래. 난 상처만 남기고 간다. 간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야, 나 갈 거야. 이야, 진짜. 어떻게 나 대사람이야 지금. 아니, 끝장을 먼저 하자고 그래. 진짜. 어? 뭐야? 뭐 하는 데야? 잠깐만. 응? 어? 이거 피노키오 인형 아니야? 뭐? 잠깐만. 어? 안녕? 여기 밑에를 잡아달라. 저. 아,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마리오네트 만드는 거잖아. 손인형. 아, 진짜? 응. 잠깐만.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 물감이 있는 거 보니? 알록달록 나만의 피노키오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엘리 잘 만들었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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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꼬마 케빈 차례. 어, 엘리는 코를 빨간색으로 만들었어. 그치, 빨간색 코지. 나는 이렇게 검은색이야. 어머, 검정코 피노키오. 왜냐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속이 새까맣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거 코에다 색을 표현했구나. 오케이, 그럼 보여줘 앞에 친구들한테 이거. 반색! 안녕! 우와! 친구들! 이거 장난감이 자유자재로 팔다리가 움직이니까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안녕. 자, 친구들 나는, 봐주세요. 나는 꼬마 케빈. 안녕. 꼬마 케빈 안녕. 우리나라의 마리오네트는 여기서 다 본 것 같아. 진짜 나라였어, 나라. 근데 피노키오가 제일 예쁘긴 했어. 이 표정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뭐야? 왜? 왜요? 갑자기? 응? 뭐야? 꼬마 케빈? 어? 조각공원 각 테마를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이 스티커로 붙여라? 약간 어, 왜? 약간 우리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잖아, 이제. 어, 그렇지. 어. 아니, 뭘 주세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찾으면 뭔가 있어요?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어? 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또 찾아야지. 오케이, 그럼 지금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자, 갑자! 자, 어디야? 나도 몰라. 여기인가 보다. 여기 있나?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럭돈 발키! 호호! 예! 한 걸음씩 걸어가. 야, 우리가 이거 마주보는 자정 막 가서도 봤잖아, 이거. 저기잖아, 저기. 우와! 이야! 이야, 빨리 와. 우와! 잠깐만. 똑같아. 자, 여기서. 이고 짜자자자자 짜잔 마주보는 자전거 완성! 자 그럼 다음 거 어디야? 꼬마 케빈 이번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천장에 매달린 소똥 덩어리들이래. 뭐겠지? 내가 있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천장에 달려있는 거면 날 따라와. 뭘 따라와? 어디? 저기? 저기 오케이. 비밀의 공간 같은 곳이 있잖아. 어딨지? 여기 또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야? 여기 수건들이 찍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잠깐만! 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어, 그래 들어가자. 도대체 소똥으로 만든 작품 어딨어? 소똥 덩어리들? 잠깐만.
있어요. 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보니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엄청 길잖아! 이거 다 소똥으로 만들어진 거야? 왜? 냄새나? 진짜 냄새나? 야, 너 거짓말한다! 고기를 진짜!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우리 지금 바로 찾았어! 소똥 덩어리 여기 있기로 자, 붙여 아니. 예스! 신난다! 자, 그럼 다음은 뭐지? 점프! 요! 룰루! 오! 이야! 뭐야, 엘리! 이게 뭐야? 모르겠어. 이게 뭐지? 신기한데? 저기로 올라가서 볼까? 왜? 어? 우리 스피커 찾아 있는 봄을 안 받을 거야! 아, 오케이. 아, 나 또 깜빡했네. 야,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 의자? 도리장가? 잠깐만. 이거 아니야? 여기 똥벌레들 아니야? 거미잖아! 잠깐만, 뒤로 가봐.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야! 이거네! 공중에 있는 똥! 들어와. 내가 스티커 봤지? 오케이. 자, 여기다가 딱 붙이고, 오케이! 잠깐만. 야, 이거 현실에 우리 아까 올라오다가 봤던 거 아니야? 아, 이걸 왜 지나친 거야? 빨리 가! 바로 이쪽! 앞에 있잖아! 그래도 친구들이 온다면 만나줄게요. 그럼 안녕.